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밴쿠버 캐나다에서 2주 격리 중이에요. 오늘은 운동하고 요리를 해 먹으려고요. 자, 그럼 먹기 전에 운동부터. 자, 일단 맨몸으로 기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어깨 운동 합시다. 손목 많이 풀려야 돼요, 하기 전에. 자, 맨몸 어깨 운동 5개 정도 합시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one more set.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안쪽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해 주세요. 한 세트 끝나면 30초 정도 쉬고 다시. 몸짱 만들고 싶으면 헬스클럽 안 가도 돼요. 기구 없이 맨몸으로 집에서. No problem. 5 sets, 5 repetitions. 다섯 세트, 다섯 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 2분 정도 쉬고 바로 힌두 푸시업 하면 돼요. 10번. 마지막에 이 스트레칭 홀딩 하면 돼요. 이거 복부하고 전면 스트레칭이에요. 1, 2분 정도 쉬고 One more set, baby. 셋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꼭 해줍니다. 5번 셋. 자, 마지막 셋입니다. 화이팅! 와, 아름답다. 곧 저녁 식사이라서 뭐 먹을 건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bone marrow입니다. bone marrow가 뭐냐면 사골뼈로 만든 유럽식 고급 요리예요. 원래 식당에서 주문하면 되게 비싸고 고급 요리예요. 근데 여기 캐나다 슈퍼에서 1kg 8,000원 정도예요. 되게 맛있고 건강해요. 향 너무 좋아요. 버터로 살짝 볶아서 그 가운데 부분만 먹는 거예요. 살짝 크리미한 버터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버터 같아. 퓨어 깊은 맛이에요. 이거 지방이지만 칼슘하고 콜라겐 진짜 많아요. 그래서 피부에 좋대요. 온도 200도에 15분 정도요. 향이 너무 좋아요. 되게 크리미하고 입 안에서 녹아요. 정말 맛있어. 완벽하게 구웠어.
버터 조금 발랐어 지금 빵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설렁탕 먹잖아. 유럽에서 이렇게 먹어. 맛있게 먹었어요. 데이 3. 굿. 자, 이렇게 격리 3일차입니다. 심심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푹 쉴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